안녕하세요. 디앙크 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플 무늬로 미니 백을 한번 떠볼 건데요. 가방 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숄더백이 될 수도 있고, 토트백이 될 수도 있고, 크러치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밑단 뜨는 것과 무늬 뜨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 코는 이중 사슬뜨기로 뜰 건데요. 20코를 기점으로 해서 3의 배수로 증감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굵으신 분은 17코, 좀 가느신 분은 23코, 26코, 뭐 29코, 32코까지 해서 이렇게 쭉 늘리거나 줄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단을 일단 2단으로 뜰 건데요. 1단에서 양쪽에서 3코씩 늘리고, 2단에서 양쪽에서 4코씩 늘릴 거예요. 요거만큼은 여기 코스가 변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늬는 이렇게 가는 실로 뜨면은 무늬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높이 또한 여기 한 12단이나 3단 정도 뜨시면 되고요. 요런 경우에는 여기 무늬가 적기 때문에 여기 단수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8단이나 9단 정도 뜨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무리단, 여기도 두 단으로 뜰 거예요. 밑단과 동일한 무늬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걸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퍼를 달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끈은 이렇게 이중 사슬뜨기로서 칼날을 다르게 해서 뜨실 수도 있고요. 또이 걸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한 1m에서 1m 20 정도를 떠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 이런 끈을 팔더라고요. 1,000원이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D링이 포함돼서 이렇게 여기다 달아서 뭐더긴 끈을 떠서 여기에다 달아도 돼요. 이 걸고리에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두 개가 거의 동일한데요. 요거가 한 20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한 14cm 정도 돼요. 그리고 바늘은 패브릭 양이나 이 누들사로 떴을 경우에 4mm 정도 굵기거든요. 그러면 5에서 8호 바늘. 모사용 고바늘이고요. 그리고 모칠라 1.2에서 1.5 정도, 그 정도 되는 실을 사용하시면 2mm 정도, 1.5에서 2mm 정도의 바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를 재줄 줄자, 그리고 실을 잘라줄 가위, 그리고 단추를 달아줄 돗바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작 부분이나 이런 중심 표시할 때 사용될 표시 도구. 그리고 이런 끈 같은 거는 구입해서 쓰실 분은 별도로 구입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6호 바늘로 뜰 거고요. 여기를 한 160cm 지점에서 이렇게 코를 하나 비틀어 주세요. 그냥 비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바늘을 넣고, 지금 이게 꼬리실이죠? 여기께. 그러면 여기 있는 실을 바늘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동일한 굵기로 해서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코를 하나 이렇게 빼주세요. 이게 한 코예요. 이중 사슬뜨기. 그리고 다시 이 실을 바늘 위로 넘겨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여기를 또 잡아주세요. 그리고 둘, 다시 바늘에 감아서 셋, 다시 꼬리실을 바늘에 감아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저는 이렇게 해서 20코를 따줬어요. 코스를 셀 때는 여기서부터 셀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고리 만들어준 자리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런데 좀 쫀쫀하게 뜨신 분들은 23코를 잡아주세요. 이제 꼬리실은 여기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뜰 실과 바늘 사이 여기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꼬리실이에요. 여기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사슬뜨기를 하고 여기 부분에 사슬뜨기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하나 꽂아주세요. 표시를. 그리고 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사슬뜨기 한 곳이죠? 여기가 첫 코예요. 그러면 감아서 여기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여기가 그럼 두 홀이 걸려요. 이게 이중 사슬뜨기는 여기, 여기 해서 다 체인이에요. 여기 이 부분만 오돌오돌하죠. 그러면 그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 양쪽에 두 홀씩 나뉘어요. 그래서 두 홀씩을 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에 빼주세요. 긴뜨기예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그 옆코 또 긴뜨기. 긴뜨기 둘이죠? 긴뜨기 셋. 긴뜨기 넷. 긴뜨기 다섯. 19. 여기가 마지막 칸이에요. 우리 여기 코 이렇게 맨 처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시작한 곳이죠. 여기까지 하면 20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꼬인 자리. 두 홀. 이쪽도 두 홀이죠. 이쪽도 두 홀이고 거기에도 마저 떠주세요. 그러면 20코가 됐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3코를 더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았던 29 코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다 다시 3코를 뜨는 건 늘려주는 거예요. 3코를. 하나, 그 자리에. 둘. 그리고 셋.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코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와 마주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20번째 코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 코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총 다섯 코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다섯 코인데, 여기서부터 한 코를 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마주보고 뜨는 거예요. 두 홀을 걸어서. 다섯, 19. 여기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 여기는 사슬 하나 한 것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코, 여기 시작했던 지점이죠, 여기. 거기에 한 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20코예요.
여기 양쪽으로 하나씩 하고 여기 세 코에서 여기 다섯 코가 들어있죠. 그런데 양쪽 두 코는 여기와 맞을 보는 우리 코 잡았을 때 그 코로 들어가는 거고요. 세 코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양쪽을 다 떠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세 코를 더 떠주세요. 여기다가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세 코씩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이 마커는 빼주세요. 그럼 여기에 코를 잡았었죠. 이렇게 사슬 하나를 잡았었죠. 그러면 요거 하나, 여기 마주보는 둘, 셋, 넷, 다섯 코예요. 그러면 여기서 빼뜨기를 어디다 하냐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한 코가 있고 여기 긴뜨기의 왼쪽. 보통은 오른쪽에다 하잖아요. 왼쪽에다 해주세요. 왼쪽에다 이렇게 걸면 여기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 코가 살아서 그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코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는 숨어버리죠.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하나 한 지점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긴뜨기 있죠? 긴뜨기를 앞 걸어뜨기를 할 건데요. 보통 앞 걸어뜨기는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걸어준다 할지, 체인과 체인을, 아니면 여기를 몸통을 통째로 들어서 이렇게 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 시간에는 변형 앞 걸어뜨기를 해줄 건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기 빼뜨기 했는데 요거를 걸어서 바로 이 코를 갖다가 떠줄 거예요. 감아서 앞 걸어뜨기를 요렇게 있는 올 있죠. 요거. 그거를 요렇게 들어서 도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해서 꺼낸 다음에 긴뜨기를 해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도어를 이렇게 다 어슷어슷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어를 이렇게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까지. 20코가 될 때까지 쭉 떠주세요. 일단. 그리고 여기 마지막 칸이죠. 마지막 칸에 여기 첫 코, 다섯 코 중에 첫 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20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여기 세코할때 여기에 사슬뜨기를 하나를 하고 여기 긴뜨기를 하나 뜨고, 또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다시 옆에 긴뜨기를 하고, 그럼 사슬뜨기가 두 코가 되죠? 다시 사슬뜨기 하나 하고, 여기에 긴뜨기를 또 이렇게 들어서 또 하나 떠주고, 그러면 사슬뜨기가 일단 하나, 둘, 세 코죠? 그리고, 여기 또한 코를 해서 네 코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코가 시작되는 이 코죠. 다시 이렇게 해서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이 코스로 늘어난 건
여기 사슬뜨기만 늘어난 거예요. 여기는 코 하나하나를 다 주워서 떴죠. 그러니까 요거 양쪽은 여기 20코에 해당하는 그 코고요. 늘어난 코가 요거 1단에서 3코였는데 2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사슬을 넣어주고 여기 그대로 앞 걸어뜨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20코를 여기까지 떠주세요. 그러면 요거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여기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의 첫 코는 여기 몸판 쪽에 해당하는 코라서 여기가 20번째 코죠.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코가 살아있어요. 늘린 코죠. 그러면 여기에 사슬뜨기 하나 하고 여기 처음 늘린 코 앞가로캔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 두 번째 늘린 코 그리고 또 사슬뜨기 하나 여기 세 번째 늘린 코도 동일하게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러면 사슬뜨기가 하나 둘 셋 네 코가 됐죠. 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처음 코죠.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보통 넣을 때는 여기서 넣는데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넣으면 요게 이렇게 건너가면서 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슬뜨기 말고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코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뒷면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 나머지 실로 이런 도톰한 체인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나머지 실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일단 코를 하나 빼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여기 이 자리죠.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코를 하나 그걸로 빼주고요. 다시 여기 코 실 나온 자리죠. 들어간 자리 거기로 들어가서 여기 코 잡았던 이중 사슬대가 여기 쭉 있는 거예요. 그 한 코 한 코를 이렇게 해서 꺼낸 다음에 빼뜨기 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코를 하나 이렇게 꺼낸 다음에 빼뜨기 다시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20코를 떠주는 거예요. 코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 이제 마지막 코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실이 모자란다 한 경우에는 일단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남기지 말고 연결해서라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을 좀 여유있게 남겨주시면 돼요. 저는 160cm를 했더니 여기까지 꼭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더 해주세요. 여기 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빼고 난 다음에 여기 요거를 이렇게 걸어서 코를 하나 이렇게 빼주고요. 다시 여기 이 마지막 코 있죠? 여기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결 따라서 이렇게 남은 실은 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밑받침이 이렇게 탄탄하게 새 오래 체인이 생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뭐 여긴 표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표가 나니까 이렇게 하고요.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한 다음에 딱 당겨주세요.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뺄게요. 이렇게 좀 한 1cm 정도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그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로.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체인이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이렇게 체인이 세 줄인데 여기에 체인의 앞에 있는 이 오를 걸어서 이렇게 통과해서 빼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 1cm 정도 되게. 그러니까 얘가 1cm다 그러면 얘는 1.2mm 그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두 코를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 감아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한 올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올과 여기 한 올 해서 세 올을 통과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여기를 잡아주세요. 요거 실이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로 확 딸려가지 않도록. 여기를 잡지 않으면 이 코가 딸려간단 말이에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쫙 빼주세요. 그러면 요 코가 이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코를 하나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코를 떠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앞에서 뜨는 거 아니고 감아서 여기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두 올 체인을 걸어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두 코, 두 코. 다시 감아서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코 두 올을 걸어서 또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무늬가 됐죠. 여기 다시 감아서 여기 들어갔던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밑에 있는 올 한 올 같이 거는 거예요. 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다시 감아서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 코는 여기를 감지 않았지만 여기 뜰 때는 감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밑에 있는 한 올까지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코를 또 빼주세요. 그래서 요 길이를 쭉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한 1.5mm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또 빼주세요. 그러면 요 올이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를 꼭 잡아주세요. 그래야 무늬가 예쁘게 나와요. 코를 하나 빼고 다시 감아서 여기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두 올에 또 한길 긴뜨기를 뜨시면 돼요. 하나 또 들어와서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 이 자리에 이 무늬하고 연결된 지점이에요. 거기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두 올 세 올이죠. 세 올을 이렇게 해서 빼고 다시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이 올과 그 밑에 있는 올 그러니까 요 줄이죠. 거기는 체인의 한 올을 이렇게 걸어서 또 이렇게 해서 쭉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잡고 쫙 빼서
코를 하나 또 빼고 다시 감아서 뒤로 들어가서 코를 하나 떠주고 또 감아서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떠주고 이와 같이 해서 여기까지 떠주세요. 여기 늘리기 전 우리가 시작했던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늬를 떠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걸어뛰기하고 사슬뛰기 하나하고 사이사이 하나씩 들어갔죠. 네 코가.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해서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 했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다시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서 새우를 걸었죠. 이렇게 꺼내고 다시 감아서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를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새우를 이렇게 걸으면 이 공간이 메꿔져요.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잡고 쫙 빼주시고 사슬뛰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두 호를 걸어서 한길 하나 다시 그 옆코에 이렇게 걸어서 둘 다시 여기 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네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새우를 그대로 걸어서 빼주고 다시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로 이렇게 두 호를 걸어서 들어가고 여기 있는 뒤에 한 호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또 빼주세요. 그 다음에 쫙 빼고 하나 그리고 여기 여기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두 코를 걸어서 다시 그 옆 칸에 이렇게 해서 옆 코죠. 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또 떠줬어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여기 문이 들어갔던 자리 또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코가 여기죠, 이제. 그러면 다시 감아서 세 번째 코와 여기 밑에 있는 체인의 한 호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앞 무늬를 뜰 때만 여기 뒤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길이를 맞춰주고 여기를 잡고 쫙 빼고 사슬 하나 하고 여기 다시 그래서 쭉 여기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여기 늘린 부분도 하나 둘 세 무늬가 됐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늬를 떠줬어요. 그러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세 무늬를 떠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새우를 걸어서 이렇게 빼고 여기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감아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 체인의 한 호를 같이 걸어서 새우를 이렇게 통과해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동일하게 뜨고 여기도 두 코를 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체인마다 두 홀만 걸어서 뜨는 거죠. 다시 이 자리를 들어가서 세 홀을 걸은 다음에 빼고 다시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 두 홀만 그걸 걸면 이 뒤에 한 홀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코를 다시 이렇게 한 홀을 걸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쫙 빼고 여기 있는 두 코를 다시 한코한코 한길 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제끼고 뜨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무늬예요. 감아서 여기 다시 구사리를 쭉 들어가면 세월이 걸리죠? 그래서 코를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가 시작 지점이에요. 감아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꺼내서 다시 쭉뺀 다음에 여기 자리에 두 코를 또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여기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두고 바늘을 옮겨서 여기라 여기 우리 모아진 자리 있죠. 맨 처음 첫 무늬 만들 때 고기로 넣고 이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무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단 들어갈 건데, 여기서 사슬뜨기 여기를 딱 당겨주세요. 코를 꺼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1cm 정도 이렇게 꺼내고요. 여기서 다시. 감지 않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코를 하나 해서 요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러면 얘는 1cm다. 그러면 얘는 뭐 1.5 이 정도 되겠죠? 1.2 내지 5. 그리고 이제 감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 문이 모아진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코를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이 코에 걸린 바늘에 걸린 네 코를 쫙 빼주세요. 뺄때 여기를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쫙 빼주고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나를 했죠. 이제는 두 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떴으니까 사슬뜨기를 여기 딱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뜰게 아니고 하나만 뜰 거기 때문에 여기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아주고 코를 하나 뺀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뜨는 거죠. 감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코에 이렇게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건너갈 거예요. 다시 여기로 해서 빼고 여기서는 이제 감아서 빼죠. 처음 코만 감지 않고 뺀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또 여기를 잡고 또쫙 빼주세요. 그리고 코막음을 하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다시 감아서 뒤에서 앞으로 들어와서 여기 가운데 한길과 한길 사이에요. 여기 가운데 체인 거기로 들어가서 도를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다시 여기 감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또 감아서 그 옆에 이 무늬에 요 코로 들어가면 돼요. 굳이 이제 코를 셀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여기를 잡고 쫙 빼주고 코막음을 한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너무 사슬뜨기 쫀쫀하게 하지 마세요. 감아서 여기 한길과 한길 사이에 있는 체인에 이렇게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무늬가 한길긴뜨기가 두 개일 때는 여기가 좀 탄탄하고 여기가 치밀하게 막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공간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뜰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 또, 여기 들어가서 하나. 이게 긴뜨기 모아뜨기죠. 긴뜨기 모아뜨기를 쫙 뜨고, 막은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뜨고, 여기 사슬뜨기 쫀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여기 마지막 문이에요. 2단의 마지막 문이. 감아서, 여기 하고, 다시 감아서 여기 시작 부분이죠. 여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를 해주시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제 시작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또 동일하게 쫙 떠주세요. 여기는 꼭 잠그고 여기는 사슬뜨기는 좀 느슨하게 하고 감아서 여기 밑에 있는 한 길과 한길 사이에 있는 체인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연결 부분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시작점에 연결된 여기 처음 문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 코를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해서 쭉 빼주고요. 그러면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 이제 처음 다시 시작되는 무늬죠. 3단 여기를 한 1cm 정도 빼고 그러면 요거와 포함된 길이 여기는 감지 않고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요거 합한 길이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옆에 무늬 모아뜨기 한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잡은 다음에 쫙 빼고, 코막음을 하고, 사슬뜨기를 좀 느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길 긴뜨기 한거 있죠? 여기, 한길 긴뜨기 우측, 위에, 요 체인에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동일하게 그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빼고 다시 감아서 옆칸으로 가서 이렇게 쭉 고른 다음에 쫙 잡아서 빼고 코막음 하고 사슬뜨기 하나 느슨하게 다시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체인 두호를 걸어서 한길 긴뜨기 반복해서 쭉한 바퀴를 떠주세요. 이제 1, 2, 3세 번째 단의 여기 마지막 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빼고 이제 마커는 빼줄게요. 여기 시작점 여기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한 코를 뺀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고 이렇게 해서 코막음을 하고 사슬뜨기를 하나 한 다음에 여기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도를 걸어서 한길 긴뜨기 그리고 이제 3단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작점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코를 뺀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감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코를 하나 빼주고요. 다시 감아서 여기로 넘어가서 또 코를 하나 뺀 다음에 쫙 빼고 긴뜨기 모아뜨기죠. 막음 코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뒤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이와 같이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덟 단을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작 부분은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세요. 무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가 처음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8단까지 뜨고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가 이렇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에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사선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늬를 떠줬어요. 그러니까 여덟 무늬를 뜨셔도 될 분은 여덟 무늬를 뜨고, 이렇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걸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 높이는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요게 핸드폰 두 개를 넣을 거라서 요기 사이즈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18에서 9 이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 높이가 여기 무늬만 해서 12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 높이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두 코를 해주세요. 이제 여기 마무리 정리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긴뜨기 앞 걸어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긴뜨기를 여기 코마다 해줄 거예요. 한 코, 두 코, 세 코. 3의 배수로 동일하게 해서 쭉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 사슬뜨기 하나 한 대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여기 들어가 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 여기 하나, 또 그 옆에 하나, 그리고 여기 모아뜨기 한 지점에 하나. 그러면 한 무늬당 세 코씩 나오죠. 여기 말고 여기 긴뜨기에 한길 긴뜨기의 우측, 그리고 한길 긴뜨기의 좌측, 그리고 모아뜨기 한 부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코씩 쭉 여기까지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의 우측 체인에 하나, 좌측 체인에 하나, 그리고 모아뜨기 부분에 하나. 이 부분을 여기 사슬 두 코로 올라갔죠. 하나는 빼서 사슬뜨기 하나하고 긴뜨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시작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위에 사슬 연결되는 긴뜨기 우측 코 있죠. 긴뜨기를 빼지 않고 여기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쫙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긴뜨기 1단 54코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2단을 들어갈 건데요. 2단은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여기를 앞 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감아서 우리 여기 밑단에 한 거하고 동일하게 감아서 여기 2홀과 2홀, 2홀과 2홀을 다시 이렇게 걸어서 긴뜨기 또 감아서 여기 2홀과 2홀 두 코를 이렇게 두 홀을 걸어서 긴뜨기 다시 여기 이두 홀을 걸어서 긴뜨기 또 이 두 홀을 걸어서 긴뜨기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끝까지 또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기 시작 부분에 다시 마커를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무늬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마커를 제거해 주고요. 여기에 다시 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를 뺀 다음에 그 자리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코를 바늘에 다시 끼우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떠줄 거냐면 지금
여기 체인이 한 줄이 쭉 생겼죠. 앞으로 뜨개서 그리고 여기 긴뜨기에 요 체인과 여기 밑에 여기 세로줄 말고 여기 가로줄 여기다 뜰 건데요. 어떻게 뜨냐면 여기 이 가로줄과 그러니까 이 들어간 지금 뺀코 있죠.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요 체인 있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 앞에 말고요. 요 뒤에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고요. 다시 여기 체인은 놔두고 그 밑에 있는 가로줄, 세로줄 말고 그것과 여기 체인의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말고요. 뒤에 있는 한올을 걸어서 빼뜨기 또 여기 이 올과 뒤에 있는 올 걸어서 빼뜨기 두 올을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또 여기 가로줄과 뒤에 있는 올두 올을 걸어서 빼뜨기 다시 이렇게 해서 빼뜨기 또 가로줄과 뒤에 있는 올 걸어서 빼뜨기 이와 같이 쭉 끝까지 떠주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 바로 옆에 이거를 걸고 바로 요거까지 해서 빼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이 여기 이렇게 늘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늘어진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 코를 그대로 빼고 빼서 여기에 이 코를 갖다가 이렇게 또 빼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빼고요. 그 다음에 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돗바늘로 처리할게요. 돗바늘로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일단은 이 하나만 일단 나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체인이 딱 정리가 되고요. 다시 여기 체인 있죠?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체인 있죠? 그러면 여기는 두 홀을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바늘. 이 코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밑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체인이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 따라서 하나 한 번만 하고 뒤로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 따라서 쭉 숨겨주시고 나머지는 여기 사이사이에 통과시켜서 잘라주세요. 너무 길 필요는 없으니까 잘라주시고요. 이제 단추를 걸어줄 걸고리를 뜰 건데요. 이렇게 가방 끈도 같은 색으로 뜨실 경우에, 단색으로 뜨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가방 끈으로 뜨셔도 돼요. 그런데 가방 끈은 1m에서 1m 20 정도 뜨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무늬의 걸고리와 가방 끈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칼라를 두 가지로 할 때는 이중 사슬뜨기로 뜨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걸고리 20cm를 뜰 건데요. 꼬리실을 한 5 내지 7cm 남기고 바늘은 7호 바늘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비틀지 말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들어가서 코를 하나 꺼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여기 시작 부분 있죠? 여기 꼬리실 남긴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잡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두 코를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바로 밑에 올.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잡고 두 코를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올 걸어서 이렇게 여기가 약간 큰게 좋아요. 그래서 또 여기를 잡고 빼고 또 살짝 빼고 난 다음에 바로 밑에 올 걸어서 또 이렇게 또 바로 밑에 올 걸어서 여기를 잡고 두 코를 한꺼번에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올 다시 걸어서 잡고 두 코를 한꺼번에. 다시 밑에 올 걸어서 잡고 두 코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다시 밑에 올 걸어서 바로 밑에 올 잡고 한꺼번에 빼주고 또 걸어서 잡고 한꺼번에 빼주고 이렇게 해서 20cm를 떠주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우리 머리 딸때 다섯 갈래로 따는 그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20cm를 뜨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20cm를 떴어요. 좀 이렇게 당겨서 재주세요. 당겨서 20cm. 그러면 이제 여기를 꼬리실을 한 5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50cm 정도 남기고, 다음에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보면, 꿰매거나 할 때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안에 이 누들은 실이 있어요. 일반 패브릭냐는 이게 없겠지만, 있는 경우는 요렇게 해서 이 스톡 안에 있는 실들을 다 해서 꺼낸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리고 꿰맸을 때 투박하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숨겼을 때도 이렇게 하면 표가 덜 나겠죠? 그래서 잘라주시고요. 이제 요거를 돗바늘에 꿰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뒤 중심선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올라온 지점이고요. 여기 뒷면에 고리를 달아줄 건데요. 먼저 돗바늘에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양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뒤쪽에서 지금 여기 올 있죠? 요거 뒤에 있는 돌기. 이렇게 해서 이쪽 돌기와 이쪽 돌기를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돌기와 돌기를 걸어서 또 돌기와 돌기를 걸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했어요. 그리고 요 정도 남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한 번을 고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들고 하나 밑으로 내리고 여기 사이에 올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 중심 지점 있죠?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꼬리실은 이렇게 밑으로 먼저 빼주세요. 그래서 빼놓고 그다음에 이제 표시도구도 제거를 하고 여기에서 잘 꿰매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을 가급적이면 표시 안 나게. 다시 이렇게 하고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과 이쪽 이렇게 통과해서 선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와서 이 실과 이 실을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번 정도 묶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쪽은 이렇게 아까 겹쳐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빼뜨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터널이 있어요. 여기에 터널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숨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 터널로 이렇게 여기 밖으로 새 나오지 않도록 잘 숨겨주세요. 나머지는 또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걸고리가 완성이 됐죠? 이중 사슬뜨기로 끈을 뜰 건데요. 이거 이제 가방을 뜬 실이고요. 요거는 면사, 모칠라 두 겹으로 해서 뜰 거예요. 그래서 면사와 여기 누들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꽈주세요. 꽈서 이렇게 놓고 이 실로 코를 뜰 거고요. 얘는 감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잡고 얘는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얘도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감싸고 바늘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실을 바늘에 이렇게 감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코를 빼주세요. 바늘은 7호 바늘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 실로 바늘을 감고 그리고 이 코가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빼고 다시 바늘에 감고 빼고 감고 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빼고 감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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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이와 같이 해서 쭉 1m에서 1m 20 또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은 1m 30도 좋아요. 거기까지 뜨고 보실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끈을 1m를 떴어요. 1m 한 20 정도 이렇게 뜨셔도 돼요. 그러니까 각자 길이는 원하는 만큼 뜨시고요. 당겨서 사이즈를 재주시고요. 이제 여기가 뒷면이죠. 그러면 뒷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중심문이에요. 이렇게
중심무늬에 여기다가 끈을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무늬 말고 우리 단 떴던 데 있죠. 거기로 이렇게 해서 끈을 넣어주시고요.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로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가 중심이면 이 뒤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잘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돗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이 체인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요. 먼저 이쪽 체인 여기 밑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이비색 체인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체인 밑으로 그리고 다시 이쪽 체인 있죠. 여기 끝나는 지점에 여기 체인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도를 걸어주고 요거는 이쪽으로 빼주세요. 맨 처음에 꿰맬 때부터 빼고 하면 좋은데 끼워졌을 경우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서는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체인을 결달아서 그리고 또 여기 그 다음 코에도 결달아서 이렇게 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요 위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결달아서 최대한 여기에서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색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연결 부분이 도드라지면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돗바늘을 껴서 여기 딱 여기에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꿰매주세요. 잘라주세요. 어느 정도 숨겼으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기 두세 번 꿰매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숨겨주세요. 여기다가 단추를 달아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단추를 달 건데요. 이 단추단은 실도 마찬가지로 여기 꼬리 부분 여기에서 이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이거로 단추를 달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끼워주세요. 돗바늘을 끼우고 얘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고리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중심 부분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쯤에 이렇게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워낙에 실이 굵으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한 번만 이렇게 돌고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한 번을 이렇게 걸어서 매듭을 쳐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해서 이렇게 매듭을 한번 쳐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걸어서 매듭을 쳐주세요. 그리고 이런데 숨기는 것보다 그냥 잘라주시는 게 깔끔해요. 두 번 묶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단추가 달렸죠? 그래서 이 걸고리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예쁘게 떠서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